오늘은 또 어떤 장인을 만나보지? 근데 여기 장소가 뭔가 상당히 되게 분위기 있다. 고수는 어디 있는 거지? 여기 있나? 고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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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학생! 왜 이러고 있어요? 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제가 찾던 선생님 맞죠? 맞습니다. 정말이요? 혹시 형우 씨 맞아요? 아까 저녁에 연락, 저는 아침에 연락해주는. 제 이름 어떻게 알았어요? 아이죠 NCT 127 형우. 저 NCT 127 아닌데? 네, 죄송합니다. 형우 씨, 안녕하세요. 저 일반인이에요. 진짜 안녕하세요. 혹시 저를 찾은 거죠? 네. 저는 누군지 아세요? 저 텐치 타폰 리차이아 폰코 씨 아니요, 저는 프로페셔널 유연성을 강사 텐치 타폰 리 플렉시빌리티 스타폰 리 이름 길어서 너무 그냥 리 플렉시빌리티 플렉시빌리티 네, 그럼 오늘 어떤 제가 오늘 정말 선생님을 만나뵙고 싶어서 정말 긴장을 많이 하고 왔는데 네. 선생님이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뭔가 이렇게 혹시 플렉스블. 저 대회 나가는 거 봤어요? 진짜 당연히 안 봤죠. 역시 그 미국 그 방송에서 뭐였지? 기억 안 나는데 2년 전 지미 키멜 쇼? 맞아요. 저는 1등 받았거든요. 상도 많이 거기서 받고 거기서 그 전 세계 대회 전 세계 이제 인정해주고 제가 진짜 제일 유연한 사람이 되는 거를 인정해주더라고요. 여기 저 스튜디오 여기 여기 형 스튜디오예요? 아예 다 섭외해주는 거예요. 아 그냥 편하게 형이라고 불러도 되죠? 네 괜찮아요. 네, 괜찮죠? 형 불러주시면 뭐 알잖아요. 형님 형님 좀 좋은 거 같기도 하고 네 좋아요. 형 그래서 형 스튜디오구나 여기가. 네네 님. 와 이거 형님 네네네 텐님 스튜디오네. 맞아요. 네 재밌어요? 재밌어요. 여기 되게 이런 것도 다 꾸미시고 이런 거예요? 맞아요. 이거 다 디자인 이런 거 다 하시고 왜냐면 그 스트레칭 할 때도 그런 거 다들 넣으시더라고요. 이거 스트레칭 뭐예요? 잠깐만 제가 얘기하는 중인데 네. 네 스트레칭 할 때는 마음 편하게 네. 이런 자연을 느끼면서 스트레칭하면 잘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나무 되는 거를 있으면 스트레칭 잘 됩니다. 약간 이게 마음의 안정을 마음, 맞아 스트레칭이랑 메디테이션이 좀 비슷해요. 메디테이션 명상 맞아요. 명상 사실 제가 태어날 때부터 다 다섯 살쯤에 갑자기 제가 이런 재능이 있다는 거를 생겼어요. 그때는 뭐 10에 침대에 누웠는데 갑자기 블랙핏도 하고 갑자기 서머서도 하는데 그때부터 엄마가 딱 얘는 재능 있다 그래서 제가 체조 팀 들어갔거든요. 그때부터는 어떤 운동을 제가 잘 어울리는지 찾다가 이제 스트레칭 대회가 있더라고요. 압구정 쪽에 그래서 여기는 갔다가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시작하면서 이제 worldwide 일반 스트레칭은 좋은데 요즘은 되게 실생활 이용하면서 그런 스트레칭 많이 하더라고요. 예를 제가 하나 예를 줄게요. 아메리카노 만약에 갑자기 영화 봐야 되는데 잠깐만요. 네 영화 봐야 되는데 선생님 이거 맞아요? 저것도 그 하나의 일종인가요? 이거는 그 들어가면 좀 섭이 되니까 일단 되고요. 그러니까 왜냐면 아메리카노에 나다가 급하게 마셔야 된다. 귀찮네. 여기 근육으로 스트레칭하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안 됐네. 잠시만요. 선생님,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잠깐만, 다시 짤게요. 예를 들면 선생님 지금 긴장을 많이 하고. 오케이. 예선 이렇게 했다가 so 이렇게 들어왔다. 그래서 이렇게 해요.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거는 좀 이용하면서 아니 그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마신다? 스트레칭하면서 그러니까 이거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은 아직 리얼리티 되지 않더라고요. 저희가 우선 이거를 먼저 하고 네. 체크를 해보고 싶거든요. 선생님의 유연성을 테스트해보고 싶어서 얼마나 되는지. 저 의심하는 건가요? 의심이 아니라 이건 테스트예요. 잠깐만요. 저희가 근데 이제 저는 프로기 때문에 저는 프로이기 때문에 테스트 필요 없지 않을까요? 그래도 한번 보여줄게요. 보여줄게요. 그래도 보여주세요. 그냥 이걸로 밀면 돼. 얼마나 가는지. 오케이, okay, let's go.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아요? 지금? 괜찮아요. Are you ready? I'm ready. 그래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일단 천천히. So. 네, 됐습니다. 이게 잠깐만. 잠깐만, 저 좀 저 생일 27일이라 조금. 27을 맞추고 싶어요. 오케이, 됐습니다. 오, 아니 이게 최대예요? 그러면 맥시멈? 더 해볼까요? 맞아, 진짜 최대 한 해보세요. 오케이. 자, 최대예요 이거. 야. 자, 27.
27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바로 이어서 저도 이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 보시고 저 괜찮은지 한번만 알겠습니다. 체크를 해주세요. 네네. 와 근데 이거 진짜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떤 느낌? 나도 이거 진짜 오랜만에 해서. 원래 했었어요 이거. 옛날에 학교 다닐 때 한 거 빼고는 없는데. 오. 가보겠습니다. 네네. 아 근데 진짜 이게 우와 뭐야? 아 너무 아파. 우와. 와 그래도 나 26까지 갔어. 난리 난 거 아닙니까? 난리 난 거죠 이거는. 그래서 저희가 체크를 해봤는데 아무래도 역시 선생님은 선생님이신 것 같아요. 저희가 해볼 거는 이제 선생님과 스트레칭을 해보면서 실생활에 쓸 수 있는 이런 동작들을 배움으로써 유하게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맞아요.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냥 먼저 원래 있던 동작을 제가 더 네. 보여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한번 내려가 주세요. 내려가요? 네. 원래 이 정도까지잖아요. 제가 여기까지 맞출 수 있게 해드릴게요. 근데 너무 갑자기 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스트레칭은 발. 발이죠. 이거는 우리 연습생 때 학생이래요. 좀 길게 해주세요. 네네. 이거 맞아요? 이거 맞습니다. 아아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Okay, are you ready? 와. 잠깐만요. 아 천천히 올라와요. 천천히. 이렇게 바로 눕고 오케이 바로 옆에 가고. 아아. 이거 바로 올라갑니다. 오케이. Okay, are you ready? 아. 이거 맞아요? 맞아요. 저 이런 동작들 왜 하는지 다 이유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거 맞아요? 맞습니다. 포인트. 다리 포인트 중요한 거. 아 이렇게 하라고? 포인트? 아니면 포인트. 이거예요? 이거요? 이거. 이거? 요, 이거. 이거요? 다음에 여기 만져요. 여기 만져? 다음에 푸시. 뒤에 이렇게 푸시? 푸시. 다음에 여기까지 넣어요. 여기까지 넣어요. 오케이 좋아요. 와 너무 잘 됩니다. 왜 하는지 이따 설명할게요. 네. 오케이 좋아. 하나는 유연성을 계속 기를 생각은 항상 있었어요. 사실 이 수업을 하기 전에도 그렇고 뭔가 그 전에도 항상 있었지만은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뭔가 많이 배워가는 게 또 있었으니까 제일 중요한 건 항상 그거더라고요. 유연성도 유연성이지만은 이 메디테이션, 마인드, 세팅 이 세팅 값이 잘 잡혀 있어야 바이브가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는 이렇게 하고 네 이렇게 하고 잡아요. 잡았어요. 그럼 여기 이렇게 가요. 여기 이렇게 가요. 다음에 이 다리를 꺾어요. 뭘 꺾었어? 이렇게 꺾어요. 이렇게. 네. 가능한 거예요? 가능합니다. 다음에 여기 빼요. 아아 이것도 왜 하는지. 와 진심이야. 진심이야. 나 진심이야. 이렇게 빼요. 오케이. 오 근데 진짜 너무 잘 하시네요 진짜. 이거 근데 이거 맞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스트레칭도 스트레칭이지만 이런 메디테이션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마인드잖아요. 약간 호흡이 제일 중요해요. 떡가래 떡. 네? 떡. 되게 늘어나잖아요. 늘어나. 아 그런 느낌? 늘어날 수 있게. 오케이. 그러면 그 생각을 하면서 앞에 가요. 네. 근데 호흡이 좀 세게 뱉어야 돼요. 네. 그냥 호흡을 한번 들이셨다가 길게 뱉어라. 네네. 다시. 이번에 더 다운. 좋아요. 되게 더. 오, 근데 확실히 이게 마음이 변하죠. 달라진다. 이거를 그럼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항상 하시는 거예요? 태현 씨는? 근데 저 일어날 때는 좀 다르게 하더라고요. 어떤 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알람이잖아요. 알람. 그러니까 이렇게 자고 있으면 여기 알람 있다. 알람도 발로 끄고 막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거요. 띵띵! 아 근데 그 터치가 먹어요? 이게 진짜 내가 이거 되면 진짜 인정해 드릴게요. 35분이거든요? 어?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쳤다가 네. 일어났다 알람 울렸다 일어났다 울렸다 우와 됐다! 근데 이게 여러 번 해야 되네요? 이거 맞아요? 쥐 그러니까 쥐 났어요? 그러면 쥐 베이베 쥐 베이베 네 이 노래도 하면서 쥐를 줄 수 있나 봅니다. 이젠 사람은 팔, 손 많이 쓰잖아요. 저 이젠 그 넘어갔어요. 이젠 발까지. 손가락 지금 다들 10개 쓸 수 있는데 저는 지금 20개 쓸 수 있습니다. 발까지. 아 근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발염 요새요?
네, 선생님이 네, 네. 키우시는? 맞아요. 이름이 뭐였죠? 루이 루이리언입니다. 아, 루이리언. 네. 데코잉이들 보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겼더라고요. 아, 영감을 얻었어요. 영감 거기서. 맞아요. 어떤 예를 들어?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말 없네요. 예를 들면. 아, 있어서? 코잉이들 이렇게 많이 잤잖아요. 네. 근데 코잉이들 갑자기 이렇게 해 일어날 때 그래서 우리도 예를 들면 여기 뭐 핸드폰 있다 아 일어났다가 어 핸드폰 해야 되는데 그래서 와 이렇게 잡으면 돼요. 와 지금 뭐였어요? 고양이를 거의 타란툴라였어요. 한 번만 다시 보여주세요. 그러면 정우도 한번 해보세요. 네, 한번 해보세요. 따라해볼게요. 네, 이렇게 했다가 어 앞에 뭐 있지? 어 앞에 뭐 있지? 다음에 이 팔들 와 여기 와. 아니야. 천천히 해. 이거 아니야? 이렇게. 다음에 이렇게. 아니 뼈에서 소리 나는데요? 이거 맞아? 이렇게 가요. 다음에 앞으로 가요. 다음에 이렇게 했다가 어? 줌 안 된다. 어? 줌 안 되네. 다음에 다리 이렇게. 봐봐. 이렇게 가요. 다음에 또 어? 어? 멀리 있다. 멀리 있네. 그러면 이렇게 앞으로 가요. 다운. 스트레칭. 놔두고 가져왔다. 오케이. 다음에 줄려 몸이. 이렇게. 둘려 몸. 다음에 다시 앞에 다시 보고. 앞에 보고. 다리 찍고. 왜 일어나요. 네, 이거는 루틴입니다. 아 이게 루틴이에요? 네. 이게 일상. 아침에 일어났을 때. 네. 일과를 이걸로 시작하면은 진짜 기절할 것 같아요. 다른 것도 보여드릴까요? 네. 아 예를 들면 여기 뭐 이거는 제가 여러분도 보면서 시비에서 따라할 수 있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샤워 가야 된다. 유튜브 보고 있다. 어 유튜브 보고 있어. 어 근데 여기 너무 중요해서 어떡하지? 그래서 이렇게 해요. 보다가 오! 근데 여기 오, 안 된다 더럽다 그래서 하면 오케이. 오! 그러면 화장실 가요. 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핸드폰도 아 어떡하지? 아 샤워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 떨어요. 그러면 딱 이렇게 오 이렇게 뭐야? 나도 이렇게 하고 샤워 가고요. 이렇게 하면 아 이 핸드폰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떨어뜨리고 네네, 이렇게 이렇게 간다? 그러면 저도 한번 트라이 해볼게요. 네네. 잠깐만요. 어, 떨면 안 돼요. 더러웠어. 수건 너무 더러워. 자, 그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어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아, 개발 해볼게요, 제가. 아, 피곤하다. 피곤하다. 아, 이 수건이 오늘은 말을 안 듣네. 네, 다시 해요. 어, 네, 됐습니다. 네, 실패. 하지 말자 이거. 더 쉽게 알려줄게요. 쉽게. 일단은 텐 교실에 와서 제일 기억에 남는 부분이 별의별 게 다 있었지만은 그 수건이 아니었나. 그 수건을 이렇게 집어서 그 시간 동안 씻고 지금 누워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익숙해지면 그게 더 빨라질 수도 있겠죠. 네, 저는 그게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아 제가 했을 때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성우 씨가 할 때는 계속 수건을 자기 머리 때리더라고요. 또 어떡하지 하면서 트레이닝 더 많이 해야 되겠다 그 정도. 근데 재능 있습니다. 디벨롭먼트에 있을 수 있어요. 혼자 사는 분들 항상 휴지에 침대 위에 하잖아요. 네. 만약에 침대였으면 영화 볼 때는 되게 아 포물 난다 휴지 꺼내야 되는데 너무 귀찮아. 또 이것도 발로 해? 발로 해요. 뭐든지 발이에요? 밥 먹을 때도 발로 먹겠네요. 오케이 한번 해보자. 아까 배웠던 거 이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영화 보다 아 그걸로 그 동작을 응용하니까.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다 오오오 집었어. 그렇지. 만약에 쓰레기통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하고 오호 괜찮다. 괜찮지 이거 진짜 편해. 한번 해보실래요? 잠깐만요. 네네네. 어 귀찮아. 오늘 너무 귀찮아. 아 오늘 너무 아까 귀찮아. 아까 움직이고 싶지 않다. 근데 발 힘 좀 있어. 귀찮은 척 해야 돼. 아니면 너무 열심히 하면 안 돼. 이건... 너무 열심히 하면 안 돼. 진짜 귀찮아. 오! 좋아요. 실생활에서 적용 불가하고요. 일단은 오늘 배운 걸 토대로 집에서도 뭔가 응용을 많이 해봐야겠다. 휴지를 발로 뽑는다든지 내 온몸을 써서라도 실용적이게 한번 활용을 해봐야겠다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제자 찾고 있는데 저 정도 나이 있으니까 이제 보고 딱 이 아이 키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두 개만 배웠잖아요. 네. 이건 마지막. 네. 제가 절대 하면 안 되는 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조금 내려갈 때는 그 목적지 보고 멋있는 척 하다가 옆에 양 옆 보고 사모 없다. 그냥 슬라이딩. 오, 슬라이딩.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거는 아, 이거는 되게 굉장히 그래도 네, 좀 괜찮네요. 좀 괜찮아. 절대 베이직 난이도네. 베이직, 요 베이직. 아, 베이직. 여기 하나 더 있다. 네. 위에밖에 없어. 네. 옆에 봐요. 활짝. 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 약간 그 좀 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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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북이 느낌이구나. 맞아요, 맞아요. 아, 그러면 여기는요? 여기요. 네. 해 볼까요? 네, 해 보세요. 근데 대신 실 건들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알겠죠? 건들면 오늘 저녁 사야 돼요. 알겠죠? 맛있는 걸로 사세요. 오. 선생님. 할 수 있어. 오. 잠깐만. 그 상태에서 그 상태 카메라 한번 보세요. 카메라, 카메라. 끼부려, 끼부려. 그렇지. 계속 여기 있을게요. 아니야, 나와야 돼, 나와야 돼. 와, 진짜 대박.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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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오! 가능. 와, 그래도 했어. 그래도 했어. 오, 대박인데? 와, 창우도 한번 해보세요. 오, 저도 한번 해볼게요. 일단 처음 알려주셨던 그 베이직부터 해볼게요. 베이직부터. 일단은 아까 알려주신 대로 해보자면, 멋있는 척 하면 귀찮은데 보다가, 아, 귀찮아. 아, 걸렸습니다. 안 걸렸어요? 걸렸어. 진짜로? 리플레이. 아, 걸렸습니다. 아니야. 걸렸어. 아, 오, 패스. 이것도 너무 쉬운 거 아니야? Let's get it! 와. 뭐 있었냐? 마지막 실, advance. 이거 하면 이제 여기? 이거 할 수 있으면 이제는 저 수업 안 받아도 됩니다. 안 받아도 돼요? 네. 내 종이장 몸매를 이용. 잠깐만요. 이게 먼저겠다. 네, 이제 끼 부러요. 끼 부러주세요, 끼. 끼 부러주세요. 아, 나 건드렸어? 많이 건드렸어. 많이 건드렸어? 아, 근데 이 정도는 뭐 이 정도 괜찮아. 와. 아. 아, 일단은 오늘 선생님께서 저에게 유연함을 이렇게 알려주셨잖아요. 아까 처음에 번. 했었던 그게 26이었단 말이죠? 맞아요. 이거를 좀 더 갈 수 있는지 그걸 오.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하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오늘 네. 아마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것 같아요. 메디테이션도 많이 했기 때문에 가겠습니다. 네, 40 할 수 있습니다. 코인 천천히 있었어요. 오케이, 천천히. Let's go. 오, 저 우와! What? 괜찮아요? 나 지금 많이 늘었어? 어땠어? 아마 그 형우 지금 스트레칭만 마스터링 아니요 캉푸 캉푸? 까지 그 호흡 때문에 지금 끝에 힘으로 캉푸? 잘 봐봐요. 진짜 형우 너무 잘한 것 같아 지금. 한번 해봐요. 휴지 바람 불 수 있어 춤으로. 아, 다시 다시 와. 나 이거 오늘 뭐 배운 거야? 진짜로? 캉푸까지. 네, 무술인이 됐어요. 맞아요. 텐님과 함께 콜라보레이션을 하게 되었는데 정말 플렉스블한 하루를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so nice, so easy. 정말 잊을 수 없는 하루가 아니었나. 아, 유연성 시작하는데 이젠 호흡을까지 연출했다가 이제 유연성도 그 무술까지 지금 좀 세 가지를 연결하면서 좀 슈퍼 파워를 만들 수 있게 만들었고요. 호흡은 파워. 와, 여러분 이거는 파워 업 스트레칭입니다. 스스로 지금 그런 스트레칭 루틴 앞으로 만들고 있거든요. 스트레칭 네네네. 루틴. 이 스트레칭 루틴을 한번 완벽하면 이제는 좀 여러분을 알려주려고 했어요. 텐치타폰 리차이어 펑클 리플렉시블 그 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요. 수강 신청을 해주시고 네. 네, 등록금을 무료입니다. 네, 무료. 등록금이 무료? 무료입니다. 아, 네, 그렇다고 합니다. 너무 반가워요. 네, 오늘 너무 씨. 이렇게 정말 또 만날 수 있게 된다면 그때는 좀 더 다양한 모습으로 찾아뵐 테니까요. 하나, 둘, 셋 하면 우리 오케이. 텐 치타폰 리차이어 폰클 리플렉스블 좋아요. 알겠어. 5, 6, 7 텐 치타폰 리차이어 폰클 리플렉스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다음에 Subscribe 댓글도 많이 써주세요. Swipe up 보다가 수건으로 이렇게
거기 다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어. 선생님 이거 지금 처음 시도해 보시는 거죠? 아, 네, 처음 시도한 거예요. 아, 네. 핸드폰 보다가. 잠깐만요. 어, 제가 이거 봐요. 이 시간 동안 지금 이미 씻고 나왔어요. 야, 다시 기다려봐. 여기 갔다가 씻고 나와서 이제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스킬 로션까지 발랐다. 야. 다음에 Subscribe 댓글도 많이 써주세요. Swipe up.